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나는 꼭 강조하는 게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가 새로 뚫리면은 자동차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부동산의 가격 상승 속도도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도로가 열리는 그 주변 지역에 투자를 하면은 투자의 성공 확신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제 그 유튜브를 신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는요, 세종을 기점으로 출발을 해서 서울까지, 정확하게는 구리, 포천까지, 그래서 구리에서 포천까지는 2017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구리에서 안성 구간이 1단계로서 2022년에 완공 예정이고요. 안성에서부터 세종까지가 2단계로서 2025년에 현재 완공을 예정으로 해서 129km의 대장정의 그러한 도로의 개설이 고속도로가 이제 새롭게 뚫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의 취지 배경은 무엇이냐?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자,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우리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진입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이 느껴봤겠지만은 수도권에 진입을 해서는 어떡해요? 아주 지체 현상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그런 누수 현상이라든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 이 땅덩어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건설이 될 것이냐? 최첨단의 스마트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는 바로 전자 또는 IC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 가지고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바로 그 운전자 없이 주행할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 그 고속도로가 될 것이며 휴게소 또한 그 주변이 완전하게 그 진출이 또 가능하면서 상하인선의 그러한 휴게소가 그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복합돼서 있으면서 용인 안성 밑에 있는 고3 휴게소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주 광활한 마트라든지 그런 그 아울렛 같은 것이 복합으로 형성되는 그러한 휴게소. 자,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의 투자 지역은 어디냐? 바로 용인 모연IC와 그 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그 원삼IC, 자, 그 다음에 안성IC, 그 사이에 그 스마트 휴게소, 요런 주변 지역이 아마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평가되고 미성숙지면서 아직 미개발지기 때문에 아직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삽을 들고 개발이 완성되고 난다면 이 주변 지역도 경부고속도로의 주변과 같이 엄청난 그런 개발 호재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면서 고속도로 주변 또는 도로가 새로 생기는 주변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용인의 그 모연IC라든지 또는 원삼IC 이런 주변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삼IC, 용인 원삼IC 주변에 집중적으로 제가 연구소를 운영을 하면서 돈이 될 수 있는 땅, 어떤 땅이 왜 돈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연구 분석을 해가지고 많은 투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 바로 원삼IC 모연IC 주변을 주목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간단하게 동영상 촬영을 임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부자 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저의 강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